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햇볕을 조금만 맞고 있어도 머리가 너무 뜨거울 지경인데요.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사병이나 탈진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3일은 폭염 속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뜨거운 열기는 밤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짧은 시간 동안 세차게 쏟아지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푹푹 찌는 날씨는 온종일 이어질 텐데요. 야외 활동 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통풍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2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정읍 36도, 여수 33도, 순천 3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8월 5일 토요일에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으니 외출하실 때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가 매우 유동적인데요. 한반도와 근접한 정도에 따라 날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8월 4일 금요일부터 8월 8일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23도에서 27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잔잔하게 일겠으나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무더위로 인해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0초 이상 손을 꼼꼼하게 씻어주시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